옆에는 홀푸드, 말씀드린 유기농을 파는 홀푸드. 간단한 식사도 팔아서 이쪽에 나와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카알라 몰로 들어가겠습니다. 카알라 입구 모습입니다. 칼라몰은 명품 브랜드는 없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샵들이 많이 있고, 특히 홀푸드, 아까 말씀드린 홀푸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붐비는 몰이죠. 여기는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많은 곳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메이시 백화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지나갔던 메이시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롱스 매장이 있습니다. 롱스 옆에는 이런 정리 용품들, 심플리 오르게나이즈드,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위주로 파는 샵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여자애들의 핀, 뭐 이런 액세서리들 파는 곳입니다. 와, 캔디 파는 데네요.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방용품 파는 데고요. 메이시 백화점 맞은편으로 가는 입구를 보면 영화관이 있는데요. 영화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오락실 있고요. 장난감몰, 게임, 여기도 장난감몰이고, 여기 스시집은 줄 서서 먹는 스시집이기도 해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극장과 소품 가게들, 여기 라면집, 여기 프랜차이즈 라면집이고, 여기도 유명한 곳이에요.